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서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제가 영상을 찍을 적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만냥도 일푼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의 마음도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 근데 요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고맙잖아요. 뭐든 받아준 거에 고맙고, 정말 막 집도 주고, 집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은 그것 뭐 각양각자의 생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는 그냥 요렇게 까는 거로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뭘로 해야 돼요? 갚아 나가야지 이게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입었으면은 무조건 100배로 갚아라. 요즘 들어서 제가 보니까 믿음에는 정말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에는 가치로서 대답을 해야 된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2년 만에 제가 임대아빠들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도 2년이 되니까 뭐 아무튼 뭐 밤엔 별로 으쌰으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애들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둘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애엄마가 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좀 살짝 작은 감이 들어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나왔었고요. 그래서 고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뭐라도 갖다 바치고 싶어요, 진짜. 우린 늘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바치고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하다 그냥 제가 이제 B형입니다. B형. 혈액형이 B형이에요. 그래서 헌혈을 제가 총 4번 정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그만 거 같긴 한데, 4번이면 뭐야, 300g씩이면 1kg 넘어 바쳤단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헌혈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제 딱지가 좀 두껍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헌혈을 좀 이제 했고요. 왜 했냐면은 헌혈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문자가 뜨고, 그러면 정말 가까운 근처라도 막 달려가요. 피가 필요하잖아, 피가. 그럼 받칩니다, 받쳐. 자, 그리고 또 뼈가 모자라다면 뼈라도 깎아 받쳐야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몸이 많이 튼튼해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북한의 신분증을 말하면서 그 북한의 신분증 앞에다가는요,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결혼관계 여부를 해놓고 바람 절대로 필 수 없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필 거 다 피웁니다, 그래도. 자, 그리고 거기에 혈액형이 붙어 있단 말이죠, 혈액형. 그래서 그 혈액형에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저를 또 이제 제가 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정신 나간 것 같다, 좀 고장난 척한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생활에서 이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반정신 나가지 않으면은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매일 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지 않아도 그냥 정신줄을 살짝만 놓으세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해피합니다. 그래서 소리 여울님께서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제 개성안악을 매일매일 으쌰으쌰 응원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할 겸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왔는데요. 자, 첫 번으로 우리 소리 여울님께서 주신 것이, 북한의 의료 수준은 혈액형 검사가 상당수 부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나 군대에서 수술 시 혈액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은 맞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 비슷하게 흘러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육체제 같은 것도 중앙당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지방별로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잘 사는 지방이 있고 이제 못 사는 그런 지자치단체가 있고 하듯이 이제 북한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전부 다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북한에 저는 이제 개성에서 있었던 그런 일화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료 수준에서 혈액형 검사. 제가 북한에서 혈액형 검사를 처음 세 번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중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인 17살 때 성균관 대학 입시를 제가 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대학을 입시하기 전에 이제 혈액형 검사를 그때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도 O형이 나왔고, 자, 두 번째 군사동원부에 이제 아버지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가서 혈액형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O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사범대를 이제 입시하면서 그때 이제 혈액형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또 역시 O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O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상상을 뒤집어 놓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흑의 선생님, 김진아 씨, 혈액형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 무슨 형이에요? O형. 주체형의 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자, 왜냐하면 O형의 피는 A형, B형, AB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제 혈액형에 합당하다고 가장 적합한 혈액형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B형이라는 거예요. 오메 이게 뭐야?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O형에 가장 가까운 B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네요. 자, 북한에서는요, 이런 것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 되긴 하는데 그 중에 딱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이모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료 부문에서 소아과에 한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의사에도 있었어요. 이모들이 이제 의료 계통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소아과에도 자주 가고 해서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있었고요. 그때 당시 저의 개성시 개풍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금이라는 게 이제 굴을 쫙 뚫어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제 굴을 뚫는다는 것이 겨울에는 이렇게 땅을 파는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우빌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팝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낙상, 낙반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팍 찢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주 막 빠져나갑자기 지심짜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와,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뭐예요? 일단은 사람은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 그래서 이제 혈액 그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혈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 O형입니다 해가지고 딱 뽑아서 했는데 O형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실하다 보니까 그 검사 체계 같은 것도 그렇게 정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 정권 기관에 혹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의 시야에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밀 검사를 받고 우리 뭐 평양에서도 보면 봉화 의료소라던가 이런 데 가서 뭐 받겠지요. 하지만 지방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나름으로의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혈액형이 다른 혈소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면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사람도 죽어나갔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이게 아주 정밀도 같은 걸 따져놓고 봤을 때그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의료 수준이 얼마나 상당히 높습니까?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일단은 그것이 다 이제 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적중치 않습니다. 당시에 저의 동네에서는요, 그런 이제 낙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광산이 있다 보니까 그 기계가 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재래적인 방법으로 금채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낙반에 깔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냥 아주 피칠갑을 하는 겁니다. 피칠갑을 아주. 사람이 이제 온몸에 나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피가 튕겨져 나오고 모든 내장이 장기가 다 파열이 되고 심지어 이제 머리까지도 막 납작하게 돼가지고 절반 뚝 나가고 막 이러는데 좀비 같아요, 좀비.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사람한테 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라서 죽은 경우도 상당수가 됐단 말이죠. 이건 무슨 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그것보다도 이제 그걸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성격 지극히 아주 빨리빨리인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정말.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게.
자, 우리나라는 정말 119 감통로는 따로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엠블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물이 콩나도 가끔 하나 있는데 누구만 사용을 하냐? 우리 일반인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마 100분의 1 정도나 사용을 할 겁니다, 그거. 북한 주민들 중에.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말하지. 아, 왜 자꾸 북한 주민이래,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온 게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매혈이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매혈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매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병원에서 매혈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지. 이거 완전 전문적인, 너무 전문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저희 동네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일을 안 하는데 피는 계속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헌혈과 같은 형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다가 판다. 좀 어떻게 하게 되면 피를 뽑아다 판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북한에서 당연히 피를 사람이 사고팔고 한다는 건 이거는 아주 거짓말. 이거는 가당치 않은데. 근데 가끔 가다가 피 1kg에 뭐 쌀 200kg 하고 막 바꾼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쌀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국가에서는 피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먹고 놀립니다. 히터예요, 진짜. 아주. 놀고 먹어가지고 처음에 개성공단 나가가지고 진짜 개성공단 딱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다 있고 뽀얗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것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우유에다가 담가놨다가 염수돈만 먹여가지고 통글통글하게 아주 우유만 먹이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나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이게 통통하고 막 이러는데 좀 사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같아? 자,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 북한에서는 매혈 같은 것이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하다 하게 되면 이제 갖다 이렇게 막 피도 뽑고 막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구원화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김일성의 초상화를 건지다가 뭐 온몸에 화상이 붙고 그러면 아주 피부터 수혈해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정상적으로 가야 되잖아.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준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가져다가 이제 그 대기 중에 딱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피를 정밀 검사를 딱 해놓고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매로 팔릴 정도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저 집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집은 피를 살 돈이 있어. 근데 이 집은 피 살 돈이 없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자, 그래도 돈이 있게 되면은 이제처럼 뭐 피 1kg에 쌀 200kg 정도 갔다. 갔다가 이제 죽으선 그 피를 어디 가서 자기 혈액형하고 맞는 것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충당을 시키고 수혈을 시킵니다. 국가에서 대주는 그 피 공급량이 있긴 하지만 그 모자라가지고 계속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가 그때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죠.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때 당시 손목 두 개가 다 나가고 이제 눈 나가고 턱까지 다 나가고 이제 뇌관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불었단 말이죠. 보니까 눈에 이게 탁탁탁 나가요. 자, 요때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50살이 살짝 넘었을 때예요. 남자 40대 50대 한창 빛날 나이죠. 자, 이럴 때 빛난다고 해가지고 마누라 마음대로 구박했다가 아주 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에는 구박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피가 모자라서 그때 한 2.5kg 정도인가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돈이 있는 집이라 다행히도 이제 피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기 몸에. 그래서 피를 공급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북한이라고 의료사고,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정말 인터넷 검색창 1위가 될 정도로 정신 나가게 의료와 관련된 그런 것, 왜냐면 목숨이 첫 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중요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요, 뻑하면 의료사고예요. 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창네 엄마는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이 발바닥에 모닥이가 찔렸는데, 그 모닥이 왜 찔렸냐면요, 농촌지역 나가가지고 모내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찔린 거예요. 근데 그거 소독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런 경우도 많은데, 뭐 지금처럼 과다출혈해가지고 이제 뭐 수혈하다가 이거 죽는 의료사고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제 다시 한번 탄복을 하면서 오늘 허리 여울님께서 주신 질문에도 좀 만족했겠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다면 좀더 분발해서 답변을 하는 개성 안학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를 통해서 우리 그 혈액형을 통해서 본 남한과 북한의 차이. 제가 가끔가다 북한 영상을 올리면은 어떤 분들께서 그래서 어쩌라고. 아, 이거는 좀 낫죠. 개성 안학은 간첩이 아닌가? 이걸 다 어디서 퍼날라오지? 이런. 자,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은 무언가를 보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태를 묻은 이 땅은 괴로워도 못 버린다는데 고향을 등진 반역자로 이런 사람이 됐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삶이 죽을 만큼 행복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더 분발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개성 안학이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